자, 하나, 둘, 셋. 자, 우리는 주택박물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좋다. 하나, 둘, 셋. 자, 짠. 네, 고맙다. 토마토 가져가.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엄마 입맛에서도 맛지? 맛있네.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마카롱 이것도 먹으면 진짜 좋아.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야, 맛도 좋고 양도 많네. 이만해. 켜지지.
되게 이쁘지. 여기 서 있어봐. 하나, 둘, 셋. 자, 들어가면 또 정말 동화의 세계가 또 보입니다. 일로 와봐. 진짜 예쁜 건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빠졌다. 여기 하루 숙박을 시켜줄 거 그랬네. 어? 마카오 여행 어떠셨나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정말 상상이 못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멋있고 짜임새 있고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네. 나는 아들이 마카오에서 가이드 한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할 게 많을까 있을까 했었는데 홍콩에 비하면 뭐 별로 마카오는 별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 홍콩은 별거 아니네. 마카오가 최고야. 행복하다. 홍콩의 아들이 자랑스럽고. 엄마는 가서 친구들한테 홍콩에 있고 싶으면 마카오 한 번씩 가봐라고. 마카오에서 가장 좋았던 곳? 아, 윈... 윈팰리스? 여기? 그치? 이게 정말 다녀온 점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윈팰리스. 공연도 좋았지. 더 하우스 오브 댄싱.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쇼. 아우, 그게 오토바이. 여기 정말 짜릿했어. 그치? 아주 내용도 있었고 스토리 구성 모든 면에서 다 좋았어. 그리고 베네시아 곤돌라도. 아우, 곤돌라 정말 로맨틱했어.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말. 야, 그동안에 꿈꿔왔던 거 다 해보는 것 같아. 아들 덕분이야. 고마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대박. 사랑해요. 계속 대박 터지길. 여기 오는 손님들 전 모두 행복할 거예요. 나봉. The way your body sink up.